네, 북한이 엊그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우리 누리호와 비교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경계 관련 오보가 나왔었죠? 오 발령이 나왔죠? 맞아요. 그때 아마 앵커님이 이미 깨 계셨을 것이고요. 네, 방송 그쵸?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알림 원래 꺼놓는데 그거 상관없이 다 울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원래 보통 외근해서 많이 나가 있는데 그날은 여기 회사에서 녹화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조금 더 자고 있었어요. 집이 좀 가깝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경계 경보가 오발령이다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누리호가 잘 발사가 됐고 근데 북한 쪽에서도 무언가 쏘아 올려졌다는 소식을 그때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쪽에서는 ICBM 아니라 정찰 위성을 탄 우주 발사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공을 하고 북한은 실패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그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네, 물론 기술력의 차이였겠지만 왜 성공을 했고 왜 실패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순수히 문과라서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아, 깊지는 네. 않은데요. 다만 이번 주에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항우연에서 이 누리호 발사대를 총괄한 강선일 팀장을 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강선일 팀장이 2000년에 항우연에 입사를 해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대 팀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번에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라서 이 탄두를 단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아니라는 입장을 북한 쪽에서 취하고는 있는데 워낙 자주 ICBM을 쏘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누리호랑 이 발사 체계부터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탄도 먼저 미사일 기술로 쏘아 올리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왜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이 발사 기술부터가 좀 다른 것인가. 그래서 영상을 좀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밖으로 나가서 궤도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기술이고요. ICBM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아주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그 페이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사 기술 자체는 뭐 ICBM이나 우리가 쏘아올린 누리호 같은 경우도 크게 다름은 네, 기술은 없다라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네요.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페이로드라는 게 무언지 이제 여쭤봤더니 탑재체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실용 위성을 달고 간 거고 ICBM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탄두를 탑재한 것. 이 부분에서 네. 그냥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발사 기술 자체는 큰 다름이 없다라고 아,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해볼 수 있을 것 탄두냐, 같아요. 아니면 위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기술은 똑같은 거라고 볼수 그렇다고 있겠네요.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누리호와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이렇게 명함이 엇갈렸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사실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성숙을 할수 있느냐, 완성도를 지니느냐가 그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랑 비교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체급은 비슷하지만 성숙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북한은 아직까지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라는 증거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올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궤도 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력 조절 기술이라든가 궤도 자세 제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에서 저희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추력 조절 기술이라든지 궤도의 이제 자세 제어 같은 이런 것을 이런 조금 세부적인 기술에 있어서 북한 쪽이 우리보다 완성도 면에서 뒤떨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뭐 보도를 보면 북한이 상당히 탄도미사일을 많이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보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자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인원 비용도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이번에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를 누가 주도했느냐에서 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매우 폐쇄적으로 이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주체가 인민군이에요. 네. 인민군이어서 실제 지난해 말 한 11월경 정도에는 북한이 이 ICBM 화성 17형이라는 거를 좀 뽑아 올렸는데 이 개발과 발사에 기여한 군 인사들한테 뭐 계급 올려주면서 군신 결집에 나서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처럼 이 북한은 1990년대 초, 그러니까 구소련이라고 하죠. 이 붕괴 이후에 기술자들을 대거 들여와서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좀 높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전히 좀 이 인력들이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반대로 정부 출연 기관이죠. 항우연에서 이 발사를 주도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3차 발사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엔진 납품 조립 담당을 했고 또 HD 현대 같은 경우도 이 발사대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문제로 한두 개 미션을 뭐 수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다양한 사업이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이제 쥐고 가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린 거죠, 산업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일반 이런 민간 쪽에서 조금 더 협력을 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결국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큰 연관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 때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민간 우주 시대가 개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가 더 본격화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강 팀장님이랑 인터뷰 한 김에 막 물어봤더니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기술을 이제 점차 이전을 받게 되면 더 빨리 더 많이 쏘게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서 딱 와닿았었는데요. 더 빨리 더 많이. 네네. 6차 이제 발사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항우연이 민간에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해서 이제 6차 발사 이후부터는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이전 계획을. 이제 정부 6차부터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이제 6차까지는 맞고요. 네. 6차까지는 맞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간 쪽에서 한국형 발사체 아예 독자적으로 개발하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단 지금까지 수립된 건 2027년 6차 누리호 발사까지거든요. 네, 누리호가 6차 발사까지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 이전 계획을 놓고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3차 발사가 그 시작이었다. 민간과의 이제 협력, 그 시너지를 보여준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수혜주에 관심이 가실 텐데 맞아요. 뭐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네. 이번 누리호 발사 좀 대표 체계 기업으로 참여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요. 이 엔진 조립 납품을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2027년까지 발사가 되는 이 누리호 6차까지 발사되는 누리호 4차부터는 발사에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그 당일 그 즈음에서는 뭐 기대감 소멸해서 하락세 보이다가 조금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어요, 어제부터. 근데 의미 있는 상승이란 거는 좀 봐야 알겠지만 반등세를 보이는 것도 같아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주목할 건 향후 전망이겠죠. 네. 네. 자, 한화그룹은 지금 뭐 방산과 우주가 결합되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주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이 증권사 연구원들이 어떤 좀 전망을 하고 있나 봤더니 새롭게 뭐 매수 관점에 그러한 의견을 낸 쪽도 있었고요. 네. 원래 이제 갖고 보유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민수 부문에 있어서 항공 분야가 여전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화의 비전과 우주 사업은 견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회사 세트랙 아이와 한화 시스템이 초소형 위성 같은 이런 사업 진행으로 중장기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는.
있다는 것도 그 이후에 덧붙여짐이 있었고요. 현 주가가 한 10만 8천 원 선인데 목표가를 14만 6천 원으로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어서 이제 SK증권도 보시면 4차 발사부터 체계 총조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된다. 한국판, 한국형 스페이스X를 향한 발걸음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는 좀 올렸습니다. 역시나 한 14만 원 선, 14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지금 우주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관련해서 수혜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